집에 입사시켰다고. 근데 그때 지금 시간이 아침 5시 18분입니다. 지금 후라이팬을 찾고 있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지금 하나도 몰라요. 기울여서 해야 돼요. 뭐해? 커피 좀 사려고. 커피? 우리 어. 커피 없잖아. 아침에 어. 누구 사왔어? 누구 이거? 언제 사왔어?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어. 엄마한테 사왔지롱. 아니, 그랬어? 어. 애들 학교가 7시에 가잖아. 어. 커피 먹을 데가 없어. 사왔어. 그리고 맞아. 짜잔. 이건 뭐야? 아니 가게가 연대도 얼음이야? 없어. 그래가지고 얼음하고 응. 이게 좀 필요해서 편의점을 갔는데 어. 봉지에 담아줬어. 오, 우와 얼음을 봉지. 비닐봉지에 이렇게 파네. 한 봉지에 8페소래. 오 신기하다. 아 지금 이게 8페소야? 어, 이게 8페소래. 오. 봉지가. 어 그럼 커피를 한 봉지를 산 게 아니라 이게 낱개로 샀어? 어. 우와. 어 손 시려. 그러면은 이거 커피하고 얼음하고 얼마야? 커피가 3페소였고 어 3페소? 어 이게 얼음이 8페소야. 그래서 두 개 합쳐서 3페소거든? 그러면 이 커피 한 잔이 엄청 저렴하며 맛있는 커피네? 그치? 오 11페소짜리 커피. 네 커피를 많이 먹고 싶은데 우리가 5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아 맞아. 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옮기고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단 커피를 맛있게 드세요. 어, 사실 어제 원스데디가 편집을 하고 또 늦게 자기는 했는데 어제 아침에 또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잤지? 아. 잠을 못 잤는데 왜 또 커피를 마시고 있느냐? 잠을 깨기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반복이야. 이게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고 나서 조금 적응이 너무 안 돼서 약간 힘든 부분이 그치. 학교 등교 시간이 너무 빨라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도 싸야 되고 시간이 엄청 촉박해. 나 오늘 네. 5시에 일어났어. 학교가 또 너무 멀잖아. 어, 그치. 그래서 저희가 6시 반에 이제 딱 집에서 나가는데 아이들도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어. 갑자기 등교 시간이 2시간이나 빨라지고 뭐 그거야 우리가 패턴을 좀 바꾸면 되고 또 대부분 필리핀 분들도 이렇게 아침 일찍 시작한다고 나는 들었어. 근데 한국은 이렇게 진짜 일찍 가는 회사 제외하고는 이렇게 일찍 시작하진 않잖아. 새벽같이 일어나진 않지. 어. 그런데 이제 적응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적응해야 돼. 학교가 자. 이제 좀 규모가 크잖아. 아이들이 오늘은 또 어떻게 지낼까. 친구는 좀 사귀었을까. 맞아. 나는 그게 좀 걱정이지.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지. 근데 아, 누구나 다 똑같아.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부모들 아이들도 똑같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아이들도 잘해 나갈 거야. 그럼. 잘해 나갈 거고 우리가 어제 그 입학식 갔다 왔잖아. 오. 맞지? 봐.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야. 국립학교나 공립학교는 더 이제 더 크고 애들이 많은 학교가 많이 있겠지만 내가 듣기로 한 반에 60명인 학교도 있대. 그치. 엄청 많아. 우리 어릴 때 그랬어. 맞아. 나 60명이었어, 한 반에. 나는 40명이었어. 시골에서. 난 서울에서. 애들이 조금 일단은 적응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시간이. 와, 나는 필리핀 학교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 뭐 입학식이든 어떤 그 행사를 하잖아,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정말 지루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맞아. 무슨 공연장에 간 것처럼 어떤 맞아. 문화생활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 맞아, 어제도 느꼈잖아. 어. 재밌게 하더라. 무슨 콘서트 보는 맞아. 것처럼 나는 너무 재밌었어. 다 MC를 잘 봐. 다 사회를 아주 연습을 다 연습을 하나 봐. 사회를 진짜 잘 봐. 다들. 나는 생각에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말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사회도 잘 보고 춤도 잘 추고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고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 다들. 맞아.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스페셜합니다. 뭐가? 뭐가 스페셜해? 집이 스페셜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숲속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 산속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 맞아. 창문에 물이 막 흐르고 있더라. 이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되게 산뜻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여기가 집 여기 이게 가든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가든 전체가 굉장히 많잖아, 나무들이 지금. 여기 아파트먼트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제가 진짜 이거 한번 제가 찍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한테는 되게 스페셜한 집인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고 맞아. 나 어디 산에 별장에 와 있는 것 같아. 맞아. 산? 맞아.
동물원? 아수원? 진짜로 여기 한번 제가 쭉 주위를 한번 찍어서 한번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 시원해. 맞아 맞아. 나 아침 저녁으로 춥더라. 맞아 맞아. 나 어제도 추워, 추워. 얼어 죽을 뻔했어. 근데 이제 우리 또 할 일이 많아요, 뭐야. 이제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 이제 할 일이 진짜 많다. 그래. 근데 여기 뭐 나무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다? 이거 있잖아. 이거 야자수인가? 이거 야자수야? 모르겠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말아줘. 꽃도 있어. 꽃? 또 하나 발견하지 못했나? 이거 상추 아니야? 내가 이사 오자마자 상추 옮겨 심었지. 아 진짜? 언제 상추를 심었어? 이사 와서 바로 내가 심었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그때 물에 익사된 상추? 아니야. 익사된 상추는 저기 있어. 이것도 상추야 여기까지? 그때 왜 거꾸로 돼 있어? 폈다. 이 뽑혔어. 뽑혔다 뽑혔어. 얘도 있어 여기까지. 이거구나. 이게 그때 물에 익사한 상추. 상추. 어떤 구독자님께서 상추를 물에 익사시켰다고. 근데 그 댓글을 보고 나 엄청 웃었어 진짜. 근데 안 죽었지요. 우와, 많이 컸다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상추를 먹기 위한 이 집념. 상추 한번 먹을 때 진짜 내가 고기 구워서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Our kids met new environment. I hope they will adapt well in there.